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전 차장님. 자, 최근에 화장품주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아, 일단 실적이 안 나오는 중국 쪽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판짜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 좀 어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화장품주들도 약간 극명하게 지금 나뉘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국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중국 법인 쪽에서의 매출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 주가가 계속 약세였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 2021년 고점 대비해서 뭐 3분의 1 토막 더 빠진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최근에 이 중소형 이 화장품 주들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비중이 높지 않고 오히려 이제 북미 쪽이나 동남아시아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쪽의 시장이 커지는 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중소형 회사들 중에서 주가 흐름이 좋았던 뭐 한국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중국 쪽 비중이 높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주식 비중에서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중국 쪽을 제외한 북미 쪽이나 이 동남아시아 쪽 새로운 동남아시아 쪽에 어쨌든 실적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단기 조정이 나왔었을 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과 그다음에 LG생활건강도 중국 쪽 시장이 너무 계속 위축되다 보니까 그쪽을 벗어나서 북미 쪽 시장을 지금 진출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의미 있는 실적 반등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못 올라가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장기간 하락했던 그런 모습에서 좀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화장품주들 부진한 중국 시장을 넘어서 동남아,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조정 시에 접근하는 전략 권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초전도체 뭐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매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뭐 관련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제까지는 좀 이렇게 3일간 뭐 크게 상승하는 종목군 있었지만 오늘은 이제 뭐 시장 영향도 받으면서 좀 하락한 그동안 강했던 관련된 종목군들하고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종목군들도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 그 이제 미국 좀 더 이렇게 좀 관심이 더 커진 거는 미국의 이제 한 국립연구소에서 그러지 한국에서 이제 논문에 이제 게재된 그런 이제 제시한 그 방법으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좀 더 좀 매수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붙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국립연구소가 이제 뭐 노벨과학상 수상자도 11명 뭐 배출하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받는 상황인데 그 이제 관련돼서 이제 많은 종목군들이 좀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해외 연구자들이 이제 자체 이제 검증 결과를 내놓으면서 좀 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런 학회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초전도 이제 저온학회에서 그 LK99 검증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또 이제 발표된 데이터랑 이제 공개된 영상으로는 LK99가 상온 초전도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긴 했는데 다만 이제 물질 샘플을 제공해주면 이제 검증위에서 검증을 위한 측정을 해보겠다고라는 이제 코멘트도 이제 달았고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상온 이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발표가 이제 여러 차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재현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현성이 좀 없어서 좀 논문이 좀 철회되기도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보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국제저널의 이제 승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테마성으로는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참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점 항상 유의가 필요할 것 같고 코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한 895포인트 전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수와 함께 이제 변동성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전조트에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코스닥 지수 895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전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한 19,000원에서 2만 원대 초반까지 박스권을 형성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일 3% 넘게 하락을 했었고 오늘도 1% 넘게 좀 하락하는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상반기와는 다르게 하반기에 신규 수주가 좀 기대된다는 점 그러면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하반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쪽에서 해상풍력 관련된 신규 수주가 지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연간 실적으로도 지난해 대비 한 2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올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실적 성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가 역시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수급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 쪽에서 이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신고가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 라인은 2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SK오션 플랜트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은데 그중에서 한 종목,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뭐 1% 5일선에서 아래꼬리 달리면서 좀 반등시도 나오는 모습인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FOMC가 끝나고 그 당일에 이제 8, 9% 상승하고 이번 주도 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최대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액도 연간 수주액이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작년 한 해를 이제 돌파를 했고 중요한 게 이제 그 4공장 매출이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를 감안하면 3분기 실적도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게 지금부터 좀 반영해 갈 수 있겠다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 좋은데 그 중심에는 실적이 괜찮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제약주 이제 실적 발표가 많았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좋았지만 대웅제약, 한미약품, 보령, 동아ST 등 지금 언급드린 기업만 보더라도 작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그래서 실적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달에 그 이제 패시브 ETF가 아니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액티브 바이오 ETF가 출시가 되는데 오늘 출시가 됐죠. 뭐 좀 이름이 길어서 뭐 코드 번호는 462900인데 뭐 이렇게 패시브 펀드가 아니고 이제 액티브 펀드가 처음으로 출시가 된다는 거. 근데 8월에 이 한 개만이 아니고요. 8월 중순에도 또 바이오 액티브 ETF가 출시되고요. 또 8월 말에는 또 의료기기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또 ETF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ETF가 여러 바이오 관련된 ETF가 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그 제약바이오 수급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분위기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겠고요. 수급으로 살펴보면은 어제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1,700억 이상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은 무려 12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양쪽 모두 보되 연기금의 수급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는 77만 3천 원, 매도는 1차 목표가 86만 원, 손절가는 71만 4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86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양시장 모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도 상승세 전환이 됐다가 다시 지금 약보합세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